바 되면 바가 된다. 제가 항상 바가 되면 바가 된다. 제가 일본말 쓰기 싫은데 이 말은 꼭 제가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가 되면 큰일 나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바가가 됐죠. 이왜 이런지 아세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좌건 우건요. 그리고 무슨 종교건 정치건 바가 되면 안 돼요. 이 바는 묻지마 지지자를 말합니다. 묻지마 지지자. 묻지마 지지자는 내로남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걸 뇌의 위주로 생각하게 돼 있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고 비양심적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남의 입장은 배려하지 않아요. 따라서 바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이 아무리 평소에 고학력에 머리 좋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바가 됐다는 순간 국민 평균 수준 이하가 됩니다. 양심 지능이. 지능이 뚝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당연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왜? 머리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다만 판단이 지금 무지와 아집으로 마비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상인하고 대화가 힘듭니다. 왜? 모든 거를 우리 교주님, 우리 목사님, 우리 스님, 그 스님이 지금 성폭행했다니까 그 여자가 아마 꽃뱀일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고 뭐 많이 배웠고 다 부질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뭐만 지금 작동해요? 어떻게든 내가 믿는 사람을 변호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양심을 공격해 버립니다. 오히려 성령을 공격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바가 돼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게딱 그거예요. 모세바, 율법바가 돼가지고 이거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예수님, 즉 성령의 화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날이라도 사람 살리는 게더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머리가 좋고 당시 유대인들 최고 엘리트들인데 맹인한테 지금 논리로 깨지는 걸전 자세히 써놓은 거는 그런 식으로 읽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어둠에 들어가 버린 사람은 머리가 안 좋아도 빛 속에 있는 사람만 못하다. 실제죠. 아무리 머리 좋아도 어둠 속에 캄캄한 데서는 물건도 못 찾아요. 근데 불 켜면요. 준우도 물건 찾아요. 근데 어두운데 가서 물건 찾아오라 그러면요. 어른도 못 찾아요. 더듬더듬. 불 켜면 어디 황참 엄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하면 안 돼요. 절대 누군가의 바가 되면 안 돼요. 등신이 돼요, 진짜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해버린다고요. 가족한테서 소외되고, 사회로부터 소외돼 버립니다. 그러면 만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지들끼리밖에 없어요. 같은 바들. 같은 바끼리 또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만 깨어있고, 우리만 똑똑하고, 세상이 어둠이다라는 이제 착각까지 일어나요. 한 명이 빠면 힘이 없는데, 여럿이 빠면 이제 무서운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무서워져요. 일본의 옴진리교 뭐 다. 거기요, 동경대생들 엄청 가가지고 뭐 했어요? 독약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독극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필요 없다는 게, 거기 가서 영성이 지극히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 가면, 자, 영성이 훅 떨어지면요, 여러분의 지성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나쁜 일을 하는데 이제 도움이 돼요.